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화성시 비봉면 양놀이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매물의 대략적인 위치는 영상에 표시된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비봉초등학교가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으며 비봉중학교는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고등학교도 7분 거리에 있어 학교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답니다. 대중교통은 도보 1분과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가깝게 있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파트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입주는 19년부터 시작된 매물이랍니다. 오래되지 않은 집이라 상태가 아주 깔끔했으며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찾으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 매물이랍니다. 안산 본호동과 차로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집이라 본호동의 집값을 생각하면 가격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남동향으로 탁 트여 있는 조망이 좋았으며 당연히 채광이 아주 좋은 집이랍니다. 현재 비봉면은 주위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도 많은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미래 가치로 보셔도 정말 좋을 듯합니다. 주방은 거실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D자 구조로 살림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양쪽으로 두 대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가스레인지 아래 오븐은 기본 옵션이랍니다. 주방 옆으로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베란다 공간이 확장되어 만들어진 구조라 크기가 엄청 큼직하지는 않았지만 세탁실로는 딱 알맞을 듯합니다. 주방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큼직해서 작은 방인데도 퀸사이즈 침대를 놓고 넉넉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아서 도배를 하지 않고 입주하셔도 무방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에 한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붙박이장 안으로 TV가 감춰져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안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현재 주인분처럼 창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선반을 짜놓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많은 짐을 보관할 수 있답니다. 채광도 좋아서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주 좋아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방 욕실 가기 전에는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어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했으며 맞은편으로는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이곳저곳 쓸만한 공간들이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욕실 또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왕부동산에는 광고를 하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집을 찾을 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조가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관리 상태도 정말 좋고 욕실에 필요한 기구들도 고장 없이 모두 잘 부착되어 있었답니다. 맞은편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창이 남동향으로 향해 있어 채광이 엄청 좋았으며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창이 커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방이었답니다. 오늘은 화성시 비봉면 양놀이에 위치한 준신축 아파트 매물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한 매물이니 구경하실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